안녕. 04년생. 아직 딴 사람 저도 제 삶이세요. 지하철 안 탔지? 오빠 집 가서 더 돌려? 어? 언제 나왔어? 아, 방금요. 방금 나왔어요. 아, 잘 잤어요, 오빠? 아니, 오빠는 너 때문에 떨려서 못 잤지. 어디 봐요. 아, 진짜야. 오빠, 응? 근데 화장실에 칫솔 왜 이렇게 많아요? 칫솔? 아, 칫솔. 아, 그거는 이제 그 오빠가 합방을 할 때 가끔 뭐 이제 먹방을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먹방 하다 보면은 양치도 해야 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게스트들이 그래야 돼. 그래서 둔 거지 칫솔은. 아, 비지 언니들? 뭐 아니면 꼭 언니들만이 아니라 뭐 형도 그러니까 남자애들도 있고 섞어서 하고 하니까. 월카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캠들. 아. 역캠들 오거나 했을 때 딱 그런 용도일 뿐이야. 오해하지 마. 근데 자기야,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네? 뭐가요? 우리 어제 말 높이로 했잖아. 아, 맞다. 말 높게. 왜 이렇게 귀여워? 어디가? 와, 근데 와, 오빠 집 그게 장난 아니다. 자기야, 어제 샴페인 마실 때도 그 말 했어, 너. 아, 맞다. 샴페인 마셨지. 근데, 응? 오빠는 아무 여자한테나 다 자기야라고 해?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요정이니까 오빠가 자기야라고 하는 거지. 오빠가 무슨 아무 여자한테나 막 자기야 이러겠어? 거짓말. 아, 참 진짜. 맞아, 자기야. 그 있잖아, 그 어제 오빠가 집에서 잔 거는 비밀로 해야 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오빠 엄청 유명한데 내가 그런 거 말 안 하지. 그리고 오빠 그 시아 언니랑 사귀는데 소문나면 안 되잖아. 에? 자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와, 씨, 나 또 뜨거워질라네. 자기야, 나 시아랑 안 사겨. 자기야, 시아랑 오빠는 그냥 비즈니스 목이야. 진짜? 당연하지.
자기야, 시아가 오빠 한참 활동할 때 그때 신입으로 처음 들어왔는데 나랑 이제 썸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빠 때문에 탑비가 된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서로 바쁘고 서로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연락도 안 해. 그냥 필요할 때만 서로 찾고 그런 관계야. 합방하는 거? 그냥 가끔씩 합방하고 뭐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 나도 연락 안 하고 걔도 안 해. 걔도 변했어. 연인병 생겨가지고. 아, 진짜? 아, 그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야. 아, 알겠어. 응. 어, 근데 응? 그러면 응. 우리 사귀는 건가? 자기야, 우리가 안 사귀면 오빠가 자기야 이런 말 안 하겠지. 안 그래? 정말? 그럼. 좋아. 애기야. 응? 그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진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사귀는 거를 친구들, 가족들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지? 응,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애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빠가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우리들이 사귀는 게 걸렸어, 터졌어 어딘가에, 그럼 솔직히 오빠는 잠깐 사과 올리고 3개월 정도 대충 쉬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면 돼. 잠깐 욕먹고 금방 까먹어. 근데 자기는 우리 개청자들 때문에 이제 삶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이제 아직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 앞으로.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아, 그 막 신상 털고 이러는 것 때문에? 뭐 별의별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진짜로.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오빠, 응? 나 힘들어지는 건 싫은데. 그건 오빠도 똑같지. 우리 애기 힘들어지면 오빠도 싫지. 좀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말인데, 오빠 탑비지잖아. 응. 뭐 완전 탑티어잖아. 남자 1등이잖아. 응. 오빠가 사실 엔터도 한단 말이야. 아, BJ들. 오빠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애기 BJ 해볼 생각 없어? 내가? 너 BJ 어떻게 해? 나 춤을 잘 못 추는데. 자기야. 춤 못 춰도 돼. 그냥 여자 BJ들은 솔직히 영업한다고 생각하면 돼. 남자들한테 쉬워 생각보다. 일단 오빠가 완전 탑티어잖아. 이 바닥에서 나 따라올 남자가 없거든. 응. 오빠랑 같이 합방하고 하면 돈 금방 벌 거야. 내가 돈 많이 빨아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오빠랑 썸각을 잡아서 너가 스타트를 끊으면 어그로는 존나게 끌릴 거야. 오빠랑 썸각 잡아서 스타트하는 애들 치고 안 뜬 역캠 한 명도 없어. 지금 다 돈 엄청 잘 벌고 있어. 월 몇천 몇억씩 벌어. 진짜? 당연하지. 일단 오빠가 다 도와줄 테니까 너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줄게. 오빠 시청자들이 거의 다 남자거든? 걔네들 그냥 다 빨아가면 돼. 다 싹 다 호구들이야. 너한테 돈 이빠이 쏠 거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아니 근데 오빠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돈을? 자기 지금 대학생이지? 아, 쉽게 말하면 대학 등록금 4년치를 한 달에 벌 수 있어. 응? 4년치 한 달에? 오빠가 도와주면 할 수 있어 너. 자기는 얼굴도 호감형으로 이쁘고 충분히 가능성 있어. 생각 좀 해봐 자기야. 알겠어. 까또. 응. 자기야, 나 지금 자기 집으로 출발. 아, 씨발 좆됐네. 뭐야? 어? 아, 아니 그 회장님이 그 갑자기 방송 키라고 그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씨 어쩌지? 나 가야 되나? 아, 일단 오빠 메이크업하고 지금 준비해야겠는데. 가야 돼? 아, 일단 잠깐만. 아, 자기야 아무래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게 오빠가 아무래도 물론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이제 회장님이 갑자기 키라고 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켜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데이트할 시간도 사실 이게 없어. 이렇게 정해놔도 또 깨질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아무래도 오빠가 아까 말한 것처럼 BJ를 해가지고 차라리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끝나고 이제 같이 시간 맞춰서 데이트하고 이런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자기 잘 생각해봐. 와, 나 갈게. 근데 그냥 방에 있으면 안 되나? 자기야, 오빠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막 변수가 생기고 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알았지? 오빠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할게. 미안해. 응. 아, 그리고 자기야,
여기 이제 보안 요원들이랑 경비 아저씨랑 다 오빠들 어딘지 알거든? 그러니까 1층 로비로 이렇게 바로 나가면 안 되고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눌러서 내려가.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차 나가는 그 출구 있잖아.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 출구로 나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괜찮은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밥 챙겨 먹고 오빠가 끝나면 연락할게. 맞지? 지하 주차장으로 가야 돼. 로비로 절대 나가지 마. 그건 몰라. 오빠 바로 연락해. 방송 봐도 돼 안 돼? 조심히 가. 안녕. 얘들아 고맙다. 고맙고. 아 오늘 형은 집에서 방송하려고 해. 얘들아 싸우지 마라. 어? 뭐 형 때문에 자꾸 싸우고 그래. 그리고 방금 너 나 깐새끼 너 형이 한마디만 할게. 칭찬을 할 거면 칭찬만 하고 깔 거면 그냥 까기만 해. 한 가지만 하라고 새끼야. 알겠어? 어? 나 웃기네. 나? 야, 저 맞춤법이 저게 맞는 거야? 뭐 낳긴 몰라. 뭐 애 낳을 거야? 임신했어? 되게 존나 웃기네. 아, 이 새끼들 또 시작이네. 신나가지고. 얘들아, 너네 뭐 형을 개쓰레기로 보는 거야? 형이 뭐 인간 쓰레기야? 아니, 미션한 거잖아, 얘들아. 너네가 뭐 형 페라리 없이 밖에 나가면 뭐 뚜벅이로 나가면 여자 한 명도 못 꼬시네, 번호도 못 따네,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도발해가지고 형이 나가서 증명을 한 거잖아. 하, 얘들아, 형이 33살이다. 솔직히 내가 04년생 데리고 뭘 하겠니? 안 그래? 맞잖아. 또 안방에 형수님 불러. 진짜 신나가지고. 어? 그만해 얘들아. 그만하고 너네가 정 그렇게 원하면 다음에 묘정이 뭐 게스트로 불러가지고 뭐 방송을 하든 그렇게 할게. 어제 형은 그냥 집에 와서 바로 쉬었어. 야씨 몇 번을 말했니 얘들아. 어떻게 커플이 돼. 야 13살 차인데 어떻게 커플이 돼. 나 잡혀간다. 어? 아무튼 얘들아 오늘은 형이 그냥 뭐 밖에 안 나가고 소소하게 그냥 집에서 방송이나 할게. 오랜만에. 어, 잠깐만 얘들아 누구 왔나 보다. 자기야 보고 싶었어. 야 방송 중인데 찍으면 어떡해. 아우 티 안 나.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와씨 야 얘들아 대박이다. 지금 초특급 게스트가 갑자기 오셨거든. 진짜로 이건 뭐 너네가 보면은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가 지금 내 앞에 지금 서있어. 와 대박이야. 뭘 주작이야 이 새끼야 또. 아 이 새끼도 왜 이러냐. 진짜로 여기 서 있어. 이제 부를 거야. 와.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대박이다 얘들아. 이게 어떻게. 야 말이 되니. 와 미쳤다. BJ 씨야 파프리카 TV 1등 씨야. 와, 안녕 미쳤다. 나 이거나 대답해. 시아 vs 묘정. 공사정책을 어떻게 이겨요? 김이랑 시아 둘이 동시에 대답해. 아 vs 지. 야 시아지가 시아 민망해한다. 이번 되게 핫하네요. 너 건강해 임마. 너 뭘 봐. 야 오늘 돈 많이 빨아먹으니까 좋다. 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상품성 좋을 때 호구들 빨아먹기 마인드.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 그랬지. 언제 그렇게 내가 싼 말을 얘기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는 게 호구들 빨아먹으라는 거 아니야? 괜찮냐? 형이 방금 전에 파봤어.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 입장이 뭐냐는데 어떡해. 지금 식사 데이트 지금 쓰고 싶대. 오빠랑 빼빼로 게임 하고 때문에 못 합세기 존나 열받은 것 같은데. 가고 싶겠냐? 내 돈 주니까 가는 거지. 지금 오빠 집에 올래? 그리고 샴페인 한잔 하자.